1990년대부터 폐지, 빈병 등을 주워 모은 수입을 기부하기 시작해 2010년 포천 모현의료센터에 1억, 13년 만에 또 1억을 신학생 양성 장학금으로 기부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선행을 베풀어온 90세 고복자 마리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부터 산타클로스까지, 성탄식이 습관처럼 주고받는 인사와 양말을 걸어두는 풍습까지 크리스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3위를 기록하고 국내에서도 개봉했던 영화 너는 내 아들이 다시 극장에 걸립니다. 신앙인의 순종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그려 호평을 받았는데 성탄을 맞아 관람하면 좋을 문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13년 만에 또다시 1억 원을 기부한 90세 할머니가 있습니다. 병원비와 관리비 납부 외엔 돈을 모은다는 고복자 마리아 할머니. 기부 현장에 송창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행기를 밀고 들어오는 고복자 마리아 할머니. 신학생 양성 장학금을 기부하기 위해 춘천교구청을 찾았습니다. 김주영 주교를 만난 고마리아 할머니는 행운목을 선물하며 웃음을 선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세월에 행운이 오라고. 네. 그리고 이거 볼 때는 고마리아 생각하고 기도해 달라고. 고마리아 할머니는 2010년에도 경기도 포천 모현의료센터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당시에는 마지막 기부라고 생각했던 할머니. 이후 13년간 쓰지 않고 모은 재산을 신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선뜻 내놓았습니다. 신학생으로 장학금을 준다기보단 더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기쁜 일이 없어요. 오늘이 무척 행복한 날이에요. 내 사다 행복한 날이 오래간만에 왔어요. 할머니의 선행은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폐지, 빈병 등을 주워 모은 한 달 수입 40만 원 전부를 6년 넘게 기부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봉사와 기부를 한 고마리아 할머니는 선행이 본인의 직업 같다고 말합니다. 59부터는 저쪽으로 봉사했어요. 네. 59부터. 그러니까 이제 3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게 봉사가 내게 뱄어요. 몸에 뱄어서 그게 직장이라고 생각해. 본인은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몹쓰였어요. 할머니의 둘째 아들 김춘석 씨는 선행을 하는 어머니가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반대도 했고 그랬지만 지금 저도 교인으로서 보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90 넘어서까지도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고마리아 할머니의 다음 선행은 아프리카와 북한에 기부하는 일입니다. 함경남도가 고향인 할머니는 북한에 있을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합니다. 북한에 몹시 걸려요. 북한에 우리 식구들이 굶는 거 생각하면 목이 말라 목이 메요. 근데 북한에 보낼 기회가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허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행을 베풀겠다는 마리아 할머니. 가톨릭 신앙인은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 참고 가느라면 좋은 날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도 꼭 봉사하고 선행하고 돈도 봉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PBC 송창환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성탄시기. 크리스마스의 의미부터 산타클로스 일화까지 궁금한 사안들을 김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성탄시기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 연인에게 건네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가 합쳐진 말로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즉,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왜 12월 25일일까요? 오늘날 주님 성탄 대축일을 12월 25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지만 성경에 아기 예수 탄생일에 대해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설들로 추측이 가능한데요.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가 12월 25일을 무적의 태양신 탄생 축일로 정하자 그리스도인들이 태양신 숭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같은 날을 성탄절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하면 꼭 등장하는 산타클로스. 빨간 옷을 입고 흰 수염을 하고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는 모습. 상상 속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3세기 말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사목했던 성 니콜라우 주교가 바로 산타클로스의 실존 인물입니다. 성 니콜라우를 라틴어로 읽으면 상투스 니콜라우스가 되는데 이를 네덜란드인들이 산테클라스라 부르며 오늘날의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니콜라우 성인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혼기가 찼지만 가난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니콜라우 주교는 밤에 남몰래 자매들을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돈이 들어있는 주머니 세 개를 집 굴뚝으로 떨어뜨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돈 주머니들이 벽난로에 말리려고 널어둔 양말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받기 위해 양말에 걸어두는 모습은 성 니콜라우 주교의 일화에서 비롯됐습니다. 또 성탄에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전례가 있습니다. 대림식이 하지 않았던 대형 광송을 다시 노래하고 저녁, 밤, 새벽, 낮 이렇게 네 번의 미사를 봉헌합니다. 사흘 남은 크리스마스,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며 성탄식이 본래 의미를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CPBC 김정아입니다. 성탄을 맞아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하느님의 사명대로 살기 위해 아들 이사학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화 너는 내 아들이 어제 개봉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느 날 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사학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뒤로 한 채 아들 이사학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100살에 얻은 외아들을 왜 제물로 바쳐야 하는지, 그곳이 왜 험난한 모리아산인지 의문을 갖고 시작된 여정.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사학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화 너는 내 아들이 재개봉했습니다. 하느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느낀 고통과 갈등, 순종까지의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너는 내 아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화는 남편과 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내이자 어머니 사라에게도 주목합니다. 영화는 불신과 갈등 등 여러 어려움이 닥쳐도 신앙인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의 믿음과 사랑을 느껴야 하는지를 그려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하며 종교 영화로서 큰 성과를 이룬 너는 내 아들. 국내 스크린에선 지난 6월 개봉 후 성탄을 맞아 재개봉이 결정됐습니다. 순종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할 수 있는 영화 너는 내 아들은 전국 영화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이어서 CPBC 가톨릭 평화방송 TV와 유튜브, 라디오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서종빈 기자입니다. 명동과 바티칸의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실황이 TV와 유튜브,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에 생생히 전해집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명동 대성당에서 주례하는 성탄 미사는 24일 밤 11시 45분부터 특별 생중계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하는 성탄 미사도 25일 새벽 3시 20분부터 생중계됩니다. 이어 25일 낮 12시부터는 정순택 대주교가 명동 대성당에서 주례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 난미사 실황이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또 여전히 코로나19와 사토 중인 의료진을 격려하는 공개방송 수고했어 오래도가 29일 오전 7시 30분에 TV로 방송됩니다. 공개방송에는 라디오 진행자인 가수 김영중과 바다 그리고 정동아 2인조 밴드인 디에이드가 출연합니다. 25일 오전 8시 30분에는 한국외방선교회 선교지를 통해 각 나라의 성탄 캐럴과 성가를 나누는 최강신부의 성탄 특집이 TV로 안방을 찾아갑니다. 이와 함께 서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돌본 푸른 눈의 두 천사를 그린 다큐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25일 새벽 1시 30분과 오후 4시에 방영됩니다. 아울러 밀라노 미술 갤러리의 초대 관장 페르난다 비트켄스의 삶을 영화화한 페르난다가 23일 밤 11시부터 가톨릭 명화극장에서 선보입니다.
이외 특선영화 마리아도 24일 오전 7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PBC 라디오도 다양한 장르의 성탄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2주의 책 성탄특집 크리스마스를 유쾌하게 설레기가 24일 오전 8시에 그리고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성탄특집 크리스마스다운 크리스마스가 25일 오전 10시에 전파를 탑니다. 이외에도 연말연시를 맞아 평화방송 TV와 유튜브 라디오에서는 다채로운 송년과 신년 특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을 사흘 앞둔 오늘은 우리 절기로 동지입니다. 1년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인데요. 동지인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금 길어지는 낮의 길이를 체감하며 봄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주님 성탄 대축일의 짧은 기쁨을 누리고 나면 연중과 사순 시기를 거쳐 부활과 함께 따뜻한 봄을 만끽하게 될 텐데요. 긴 밤을 지나 따스한 계절을 기다리고 대림을 지나 성탄, 사순을 지나 부활의 빛을 느낀다는 점에서 우리 절기, 계절의 흐름과 가톨릭 전례력의 흐름이 사뭇 비슷한 것도 같습니다. 이제 사흘 뒤면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긴 대림의 시간을 기다린 만큼 성탄 대축일의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